여러분,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어떡할 거야? 제가 왔습니다. 예,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제가 몇 달간 파리 가 있는 동안, 그 컨텐츠를 보지 않으시거나 그랬던 분들이 정말 엄청 오랜만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번 하울. 제가 컨텐츠를 잊으셨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파리에서 한국 돌아오는 길에 독감이 걸렸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보다 그게 더 아파서 제가 진짜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2주나 쉬었어요. 그동안 저를 그리워하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해볼게요. H&M 하울입니다. 신상 예쁜 것들 샀는데 언박싱하고 입어보고 추천, 비추천 또 얘기해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니트입니다. 스트라이프 터틀넥 니트인데 이게 왜 예뻤냐면 맨 끝단이 화이트, 여기도 끝단이 화이트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뭔가 끝단 느낌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넉넉하고 루즈한 니트기는 한데 그걸 감안해도 옷이 무겁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엄청 마이너스인데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소재입니다. 코듀로이 팬츠를 사봤는데 깔끔하게 블랙 컬러 코듀로이 팬츠, 제 기억에는 기본 와이드 핏이었거든요. 코듀로이 팬츠 블랙. 근데 허리가 왜 이렇게 작지? 제가 34를 시켜봤는데 허리가 조금 작아 보이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신축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뱃살을 구기면 들어가지 않을까. 코듀로이 라인이 딱 굵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기본이라 데일리룩에 굉장히 자주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따란! 터틀넥에 코듀로이 팬츠 입었는데 둘다 이쁘죠? 느낌 오죠? 아니, 둘 다, 아니, 일단 니트 먼저 얘기 드릴게요. 니트 디자인 되게 깔끔, 베이직, 군더더기 없음, 그렇게 떨어져요. 팔통도 이렇게 낙낙하고, 여기도 굉장히 낙낙해서 되게 무뚝뚝한, 어딘지 약간 뭔가 토템 바이브가 느껴지는데? 저는 이넥 부분, 이거 많이 안 답답한 편이에요. 이게 블랙이고 시작하는데, 여기 소매 끝단이랑 여기 끝단은 화이트로 끝나잖아요. 이게 되게 예쁘거든요. 느낌이 되게 이뻐요. 뭔가 웰메이드, 약간 생각하고 만든 디자인 그런 느낌이 나고, 이렇게 골지가 굵게 딱딱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점도 저는 좋아요. 그래서 니트 완전 추천이고요. 코듀로이 팬츠 이거 괜찮네요. 괜찮다. 완전 이건 진짜 완전 너무 데일리템이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기장이 조금 한 1cm, 2cm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살짝 구비는 이런 워커나 아주 납작한 플랫이나 운동화나 무난하게 괜찮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팬츠 핏이 특별하지는 않아요. 디자인적으로 더 예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냥 깔끔하고 무난해요. 그래서 약간 교복처럼 아침에 출근하거나 뭐 학교 가거나 할때 그냥 맨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겨울 데일리 바지? 그런 느낌이라 요거는 굉장히 손이 자주 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 컬러 마음에 들어요. 컬러가 약간 붉은기 느껴지는 코코아 옅은 베이지색인데, 전 아주 노랑노랑한 베이지보다 이렇게 살짝 붉은감이 있는 이런 베이지가 얼굴에 받는 편이라 일단 컬러 너무 예쁘고, 이게 지퍼가 이렇게 있고 카라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넓게 떨어지는 이런 스타일의 옷인데, 이렇게 카라가 넓으면 좀 시각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니트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그 점이 좀 마이너스긴 한데 일단 입어볼게요. 아주 진한 찐 회색의 부츠컷 데님인데, 이게, 맞아요. 포켓 디테일이 있었어요. 앞에 이렇게 포켓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간 찐 회색 부츠컷 데님인데, 신축성은 아주 살짝 있어서. 가디건 보여드릴게요. 크롭하죠. 크롭하고 이 지퍼가 투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디자인인데, 그런 것도 괜찮고, 이 풍성한 이넥 부분이 진짜 찐이네요. 넥 워머가 니트에 달려있는 그런 느낌이라 굉장히 스타일리쉬하고, 저는 목에 이렇게 옷이 닿는 걸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라 여기에 좀 이렇게 공간이 있는 이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느낌 다 했다. 이거면 너무 추천.
크롭도 그냥 적당한 크롭이에요. 그래서 괜찮고, 소매 이렇게 레귤러한 느낌 아니고 약간 뭔가 벌룬 소매처럼 소매통이 되게 널널해서 아우터 중에 소매가 얄쌍하게 나온 거는 넣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고 좀 널널한 그런 루즈핏의 아우터를 입는다면 무리 없이 입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데님인데, 데님은 저는 일단 비추입니다. 왜냐면 컬러도 좋고 허리도 그냥 딱 맞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맞는데 문제는 기장이에요. 제가 163인데 기장이 굉장히 짤똥해요. 지금 발목 위에 깡충하게 올라올 정도의 기장이라 이 기장감은 이런 부츠컷 라인으로 입었을 때 별로 안 이뻐요. 부츠컷은 아예 조금 더 길어야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장 때문에 완전 비추인데, 제가 164니까 글쎄요. 이렇게 키가 조금 저보다 작으신 분들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은 아우터인데 제가 사이즈가 고민이 돼가지고 스몰, 미디움 둘 다 샀거든요. 어떤 게 좋을지 몰라서 이게 가격 대비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일단 미디움을 뜯었는데 짜란, 이렇게 카라가 달려있고 여기서부터 바로 단추가 시작되는 그 코트 디자인인데, 누빔이 들어가 있어서 패딩보다는 코트에 가까운 느낌의 롱한 아우터인데, 이렇게 양쪽에 트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활동성도 괜찮고 입었을 때 좀 차롬한, 이렇게 좀 깔끔하고 좀 뭐랄까요, 되게 오피스룩으로도 굉장히 잘 입을 것만 같은 얌전한 느낌의 패딩이어가지고 이거 가격 대비 괜찮네. 이게 99,000원이었나? 9만원대였어요. 그래서 괜찮네 이러면 샀는데, 지금 일단 마음에 드는 건 겉에 패딩 느낌이 되게 무광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이 반짝반짝 돌거나 그러지가 않아서 좋고, 이 모든 마감 처리가 가죽 소재 같은 느낌으로 깔끔하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한 느낌의 이 누빔 부분이랑 이 마지막 처리가 된 게 다 동그랗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또 가죽, 인조가죽이겠죠? 그렇게 된 게 이 느낌이 가격 대비 되게 고급스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확 넣어주네요. 지금은 합격이고, 단추도 매트한 무광 느낌의 단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룩의 느낌이 굉장히 통일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바깥에 포켓이 이렇게 큼직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귀여워 보이기도 해요. 스몰이거든요? 스몰인데 안에 이게 니트가 굉장히 청키한데도 잘 맞아요. 근데 미묘하게 이 겨드랑이 부분이 한번 우는 느낌이, 이게 뭐랄까, 일자로 뚝 안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둥글게 여기가 뭔가 약간 부자연스럽거든요. 지금 느낌 보이죠? 약간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일자로 안 떨어지고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원래 이런 건지 미디움은 다를지 입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는 스몰도 되게 잘 맞아요. 기장도 그렇고. 지금 요게 미디움이거든요. 그런데 두 개가 옷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미묘하게 저는 미디움이 더 예쁘게 맞는 느낌이에요. 좀 더 넉넉하게 실루엣이 좀 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스몰은 뭔가 어딘가 여기 운단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게 되게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H&M 34 입고 상의 5인데 미디움이 그죠? 미디움 핏이 더 예쁘죠? 툭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 미디움 추천. 그리고 옷도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무뚝뚝하게 떨어지는 느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포켓이라든지 이런 게 데일리 하면서도 가격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소매 끝에 이렇게 디테일도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해서 옷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잘 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맨즈 제품이에요. 지금 사이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즈 스몰이거든요. 플리스 스웨셔츠예요. 스티치가 되게 밝은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가슴에 이런 포인트도 귀엽죠. 있어서 예쁜 카키 색깔, 카키색이라기보다 올리브 그린 컬러 플리스 스웨셔츠인데,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 겨울에는 이제 아우터를 뭐 길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채색으로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의보다 하의를 뭐 패턴이 있다든지 컬러감이 있다든지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른 게 이 팬츠인데 허리는 여기 안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늘어나진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신축성이 웬만한 팬츠보다는 좋은 상태인데 이게 패턴이 되게 예뻐요. 베이지색에다가 아주 연한 회색이랑 차콜색 하운드투스 패턴이 아주 작게 들어있는 굉장히 FW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패턴의 플레어 팬츠예요. 일단 둘 다 제 기대에는 못 미치네요. 일단 플리스 탑은 컬러도 저는 괜찮거든요. 약간 쨍한 스타일을 더 좋아하는지라 약간 쨍한 올리브 그린? 카키보다는 올리브 그린에 가까워서 겨울에 이너로 코디하게 되게 귀여운 그리고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컬러라 컬러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핏이 맨즈라 맨즈 스몰인데 미디움 느낌으로 입을 수 있긴 한데 그냥 어딘지 뭔가 2% 핏이 부족해요. 저한테는 팬츠가 이게 디자인도 괜찮은데 이 소재가 조금 입으니까 되게 도드라지네요. 요게 이렇게 광이 돈달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예쁜 컬러야 예쁜 패턴인데 그런 느낌이 되게 안 살고 보이시죠? 약간 광 도는 그 뿌연 느낌이 있어서 그냥 약간 코코아색 바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재가 패턴을 좀 못 살리는 그런 팬츠다. 전 얇아도 입을 의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재가 광이 너무 돌아서 팬츠는 비추입니다. 이거 가볍네요. 니트 가볍습니다. 합격. 일단 가벼워서 합격. 집업 니트예요. 이렇게 상단에 살짝까지만 내려오는 집업 니트인데 컬러가 약간 파스텔기 있는 짙은 하늘색 그런 거라 이렇게 검정색, 회색, 남색 이런 아우터에 입으면 되게 예뻐요. 브라운에도 예쁘고 그래서 포인트 컬러로 좋지 않을까 하는데 니트 너무 상큼하네요. 이거 너무 상큼죠. 이거 추천이고요. 살짝 크롭해요. 완전 크롭하지 않고 정말 데일리 크롭이라 그냥 회사 갈 때 입어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회색 팬츠에도 컬러 너무 이쁘죠. 집업 다 올려도 목을 엄청 조이지 않아요. 이게 예고 이렇게 해도 여기가 이렇게 목에 쫙 붙지 않아서 저는 그 점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올려서 입어도 예쁘고 그리고 그 열 때도 언박싱 하면서도 느꼈는데 가벼워요. 그래서 데일리로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은데 이런 컬러가 이너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라 제가 이런 거 라운드도 갖고 있고 얇은 걸로도 갖고 있는데 굉장히 겨울에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포인트 컬러로도 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니트예요. 그 다음은 진짜 진짜 휘뚜루마뚜루 템이에요. 짜란! 짜란! 뭐 비슷한 거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라운드 넥에 이렇게 짤막한 패딩 카키색인데 제가 이게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산 건데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카키인데 흰색 많이 들어간 느낌의 카키 아시죠? 그런 컬러라 요렇게 뭐라 해야 될까? 약간 뿌연 카키 같은 게 그레이나 화이트나 이제 이런 이너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코디하기가 편한 카키색이고 안에 단추 이런 것도 다 카키예요. 똑딱이로 돼 있고 하단에 여기 똑딱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똑딱이를 뜯으면 이렇게 트임이 있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옷이 마감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어긋나지 않아요. 이렇게 패턴을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아무 감흥이 없어요. 막 특별히 비추도 아니고 특별히 추천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요. 두께가 지금 얘를 단독으로 하나 입기에는 조금 앞으로는 좀 추울 것 같고 얘를 이너로만 입기에는 품이 좀 큰 것 같고 옷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거 안에 이게 두께감이 꽤 있고 굉장히 루즈한 핏인데도 뭐 소매나 이런 게 되게 무리 없이 깔끔하게 입어져서 사냐 안 사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살 정도는 아니다. 뭔가 살 정도로 나를 자극하진 않는다. 그래서 추천 비추천 중에 하나면 비추천인데 옷은 있으면 되게 여러 번 입을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코트 안에 이너로 입을까 해서 샀는데 생각보다 엄청 두껍네요. 제가 생각했던 바이브가 아니긴 하나 일단 이번은 봅시다. 일단은 가벼워서 좋고 근데 무슨 냄새가 되게 많이 나네요. 이렇게 화학 냄새 그런
냄새가 좀 진하게 납니다. 뭐 단점이고, 앞에 단추 컬러는 요렇게. 그 다음에 이 겉에 요 컬러가 그 약간 붉은기 있는 베이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색이라, 컬러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완전 셔츠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이렇게 주름도 여기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일단 이 아우터는 비추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핏도 너무 아니고 진짜 크고요. 굉장히 뽕실뽕실 그런 스타일이라, 저는 이렇게 너무 뽕실한 게 또 안 봤거든요, 몸이. 이런 스타일 되게 안 받아서 저랑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언박싱 하면서도 냄새가 되게 셌는데 입으면서도 그 냄새가 막 확 올라와요. 그래서 뭐 냄새를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뭐 베란다나 이런 데 걸어놓고 빠지면 입을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어쨌든 이 냄새가 저는 되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루즈한 느낌의 디자인인데, 글쎄요, 저는 뭔가 이게 이쁘게 루즈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굉장히 큼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우터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 가볍네요. 짙은 찰콜 컬러, 뭐죠? 터틀넥이에요. 터틀넥인데 제가 이게 왜 좋았냐면 뒤에 트임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이렇게 쫙 감싸지 않으니까 들붙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샀는데, 굉장히 기본 레귤러 핏보다는 루즈 핏에 가까워서 겨울에 좀 데일리하게 입기 편안한 스타일이고, 이렇게 좀 실이 군데군데 하얗게 좀 눈에 띄는, 이렇게 단색으로 쫙 돼 있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라, 다음은 맨날 맨날 입을 수 있는 기본 중청 데님이에요. 중청 데님인데 제가 부츠컷에 빠져 있으므로 부츠컷입니다. 부츠컷 예뻐요. 요 컬러가 너무 잘 나왔네요. 너무 데일리다. 그래서 플레어 하이웨이스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요즘 하이웨이스트를 즐겨 입진 않지만, 신축성도 살짝 들어가 있고, 컬러가 정말 완전 기본 중청 데님이라 일주일에 몇 번은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넥이 조금 여기 트임이 있어서 덜 붙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 되게 붙어요. 감겨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해서 저는 정말 못 입을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핏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지? 그냥 기본이거든요. 여기 트임 있고. 근데 뭔가 입었을 때 핏이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진 느낌? 뭔가 옷에 느낌이 없는 느낌? 그래서 전 터틀넥은 비추입니다. 그 다음에 데님인데, 데님 기대했어요. 컬러가 예뻐서. 근데 이게 기장이 어중간하게 짧아요. 이거에 한 3cm 정도는 더 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이게 워커가 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워커인데 되게 어중간해요. 그냥 뭔가 딱 잘라진 느낌, 어중간하게 뚝 끊긴 느낌. 데님 자체는 신축성이 살짝 있어서 편하고, 컬러도 예뻐서 핏만 예쁘면 기본으로 입겠다 싶었는데, 핏이 그렇게 예쁜 것 같지 않아요. 기장도 문제고 디자인도 그렇게 예쁘게 퍼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데님도 비추지만, 제가 164의 기장이 2-3cm가 조금 아쉬우니까 저보다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그래도 그 그레이 데님보다는 요게 그래도 나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다 입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반반이었어요. 약간 마음에 드는 거 반, 약간 별로인 거 반 그랬던 하울이고, 원픽은 원픽을 그 누빔 들어간 롱 코트 있죠. 그 블랙 컬러. 그게 제가 사실 그 블랙 롱 패딩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너무 흔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게 코트 같으면서 누빔 들어가고 겉에 가죽 깔끔하게 마무리, 그 모든 게 정말 너무 잘 나왔어요. 마감이 깨끗해요. 그래서 저게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베이지 컬러 카라 컸던 그 가디건 제품 있죠. 그 집어 카디건. 사실 기장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약간 좀
완전 크롭한 느낌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상체가 되게 짧은 편이에요. 근데 저한테도 되게 크롭한 느낌이었으면 웬만한 분들한테 되게 크롭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쉬워요. 근데 이 넥 부분이 너무 이뻐서 활용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제 페이보릿이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이나 하고 싶으신 얘기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 노드그린 제품인데 지금 연말 행사 들어가서 20% 할인이 들어가고 또 제 할인 코드가 있어요. 이걸 쓰면 15%를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쇼핑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빨리빨리 돌아올게요. 안녕.